요거 무마케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한지영 기자? 네, 뭐 업술무? 업술무 이게 빼는 거.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, 몸에 좀 안 좋은 거 빼는 거가 지금 트렌드인데 논 알코올, 뭐 제로 콜라, 제로 사이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제로 음료가 이제 설탕 대신에 뭐 당이 없는 이 대체제, 설탕 대체제, 뭐 아스파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당이 없이도 이게 단맛을 내서 뭐 당뇨병 환자들한테 좋은 건데 사실 일반인들도 요즘 건강 생각해서 많이 찾고 있고요. 왜 이 당이 없는데도 단맛이 나냐면 이게 당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. 당알코올. 그냥 휘발이 돼서 이게 몸에 쌓이지 않고 당이 단맛이 쌓이지 않고 휘발되는 거거든요. 또 이 설탕 빼고 뭐 나한가나 스테비아 설탕 대체제 이런 거 들어간 빵도 요즘에 되게 많이 파는데 일반인들,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들한테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인기가 좋고요. 과거에 또 이제 탄산음료가 과거에는 이게 맛이 없다. 그냥 제로 콜라가 그냥 콜라보다 맛이 없다.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인기가 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건강 때문에 많이 찾아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서 2019년에는 이 400억 원대였던 게 지난해에는 2000억 원대로 무려 이제 5배가 2년 만에 뛰었고요. 또 뭐 콜라뿐 아니라 뭐 사이다도 최근에 나왔었고 또 과일향 탄산음료나 뭐 올 상반기 중으로는 밀키스나 뭐 핫식스 이런 것도 제로가 나온다고. 아 그래요? 네. 저는 제로 콜라 드세요? 네, 저는 제로 콜라를 먹습니다. 아, 저는 제로 콜라만 먹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네. 전 제로 사이다만. 네. 저는 제로 콜라 절대 안 먹는데. 왜요? 아 왜냐면 콜라 맛이 안 나. 아 맞아요. 그 약간 콜라의... 섬섬한 단맛. 약간 저는 탄산 좋아하는데 네. 제로 콜라를 먹느니 차라리 저는 탄산수를 마셔요. 저는. 왜냐면 콜라의 그 있잖아. 그만족한 맛. 그게 제로 콜라에는 없더라고요. 그냥 콜라 물 탄 거 같고 그래가지고. 저는 콜라를 먹을 때 꼭 그러니까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만 콜라를 먹거든요. 치킨이나 이런 걸 먹을 때. 그래서 그때 제로 콜라를 고르는 이유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아, 건강 나름 생각하시네요.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. 예, 그렇죠. 나름 생각하는데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이거는요. 무알콜 맥주? 그냥 드세요? 저는 좀... 무알코올을 왜 먹습니까? 네. 술은 우리 무알코올을 왜 먹습니까? 네. 한재영 기자님은 제가 좀 아는데 저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.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건데 무알코올을 왜 발끈했어 지금. 네. 무알코올 뭘 됐다 놓은 소리 하는 거. 죄송합니다. 저는 먹어요 무알코올. 진짜요? 저는 무알코올 맥주 한때 박스로 사다 놓고 먹은 적도 있어요. 왜 먹냐면 밖에 놀랬어. 왜냐면 제가 술 이렇게 잘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여름에 이렇게 야구면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무알코올 먹으면 맥주 맛도 나고 안 취하고 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전 그냥 가끔 그냥 맥주 맛을 느끼고 싶어서 드시는 거예요. 맥주 맛을 느끼고 싶어서. 야구를 보면서 마시는 맥주를 해보고 싶은데 취하긴 싫고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마시는 나 자신이 좋은 뭐 이런 느낌. 아무 그렇게 깊은 생각은 없고 그 술을 잘 못 먹어서 먹는 거야. 아니 한지영 기자님의 표정 왜 그러지 이런 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왜 내가 이 아이템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인데. 자 권미연님 저는 무알코올 맥주 매니아 완전 맞나요? 취하지 않고 얼굴도 안 빨개지고 이렇게 왜냐면 가끔 제가 집에서 야구보다 맥주 한 두 캔 먹잖아요. 잘 때가 있어요 가끔. 밖에서 먹으면 안 좋아. 집에서 먹으면 좀 가끔 쇼파에도 편하니까 그런지.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. 원래 맥주 먹으면 조금 졸립긴 해요. 근데 안 졸리고 그냥 뭐 홀짝홀짝 마시.